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예. 주님만 온종일 바라보자 그랬죠? 예,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루 시작하셨죠?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보았죠? 집중적으로. 예, 그렇게 아멘 하시면서 약간 찔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아주 만족스럽게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계속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그 구절은 다윗의 시편 62편입니다. 다윗은 참 고난을 많이 겪기도 했죠. 그래서 시편 62편을 이것을 기록할 때의 고난이 뭐였는가 하면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과 사랑하는 신하들이 아주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 다윗,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반역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다윗이 그 자신의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속상한 일이 있겠습니까? 자식한테 배신을 당했잖아요.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온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예, 키운 자식이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밀고 두르는 이런 사건을 겪은 다윗이었습니다. 환란도 이런 환란이 없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환란을 겪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뭐 이렇게 원망이 나갈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참 이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여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뭔가 정말 땅이 꺼지도록 한숨이 나오는 그런 사건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다윗의 눈길은, 다윗의 믿음은 오직 주께로 향하여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오직 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크게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시 주님 앞에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 주님 앞에 당당하게 할수 있습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참, 우리는 조그만 일을 당하면, 아니면은 조그만 일이 아니죠. 참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힘이 있는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따지듯이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가? 나 교회 안 다니고, 나 이제 그만 다닐 거예요. 나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항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은 안 했지만, 예, 그와 같은 언행을 우리가 한 적은 없는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윗은 크게 하시는 분, 강하게 하시는 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만물의 주재 되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물러가지 않을 것이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이며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위대한 왕으로 아주 역사적인 인물로 성경에서는 둘째 가라면은 설화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하나님이 다윗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되면서 너무 기뻐서 그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혹 주님을 소홀히 했거나 혹 주님을 무시했거나 혹 주님을 저주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집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자,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의식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역반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꼬박꼬박 나오시고 사역반까지 그 어려운 데서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제가 가슴이 막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 실족하면 어떡하는가 막 제가 정말 그 집사님 바라보기도 어려울 정도였는데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데요? 했더니 우리 남편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남편 구원받을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될 겁니다. 이것을 간증할 것입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어요. 정말 일어날 수 없을 대로 온 몸과 정신이 다 그냥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살아날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셨다. 우리 남편 고집 너무 세가지고 교회 가자고 해도 그렇게 안 와요. 얼마나 답답한지. 정말 우리 남편 내가 구원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셨나 봐요. 의식이 없는데. 제가 얼마나 그 큰 믿음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요. 그러면서 정말 집에 큰 난리가 나가지고 보통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나 남편 지켜야 돼요. 지금 우리 집이 난리가 났으니까 저 예배 못 드려요. 목사님. 이렇게 하기가 100분의 80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사역반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신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권해 주실 거뭐 의식이 돌아와야지 뭐 고백을 하든지 영접을 하든지 하는데 의식이 안 돌아온 상태에서도 권해 줄 거라고 믿어요.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의식이 돌아오시고 일반 병실에 내려오셨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그냥 다 바스라졌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걸어 다니셔야 되는데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근데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예배드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저기 예배를 드리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일어나시고 걸어다니시고 교회까지 나오시고 신앙 초급반 1과 2과 3과 4과 다 하시고 변함없이 이 어려운 일은 우리 남편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끝까지 믿으시면서 기도하시며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이 그분의 간증이 되도록 이끌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은 뭐 디아스포라 이런 뭐 행사할 때 여기 같이 이제 막 올려서 뭔가 하고 싶고 그런데 내가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더니 그 이제 형제분은 좀 몸이 불편하니까 오래 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빨리 집에 가자고 하니까 집사님 여기 좀 더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막 그냥 있고 싶은데 우리 남편께서 가자고 그냥 이렇게 탁 하니까는 두 말 없이 쫓아가시더라고요. 모시고 집에 계속 기쁜 모습으로 남편 모시고 집에 그냥 미련 딱 버리고 딱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남편 귀하게 섬기시고 오직 이 가정이 구원의 이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변함없이 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금도 손 꼭 잡고 두 분이 같이 나오셔가지고 한 주도 빠짐없이 지금도 열심히 우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보여져야죠. 믿습니다 하면서 말만 믿습니다 하고 행동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그런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62편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다윗이 참 순수하고 순진하고 솔직한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게 없더라고요. 자,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본인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해요. 자,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려요. 그러면 이 모든 거는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넘어지는 담같이 내 인생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 절대 절망의 상황이다. 난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얼마나 공격하고 있느냐. 그걸 언제까지 하겠느냐. 자, 이런 말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지금 힘든가를 저렇게 주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예, 4절에 보시면은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이거는 왕위를 뺏으려고 하잖아.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거짓을 즐겨하니 이제 압살롬이 굉장히 거짓으로 이렇게 막 책략을 하고 막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예, 입술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담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막 좋은 말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뒤로는 그 사람 막 망하게 하고 짓밟으려고 하면서 앞에서는 좋은 척 하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다른 계략을 꾸미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런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축복을 하는 것처럼 하면 속으로는 저주를 하며 이 다윗을 그 왕의 자리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때의 상황을 자기의 상황을 저렇게 하나하나하나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어려움 있죠?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뭐가 어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가족들에게 전화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끝냅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친합니까? 친한 사람은 속에 속심말을 친한 사람하고 나누죠. 부부간에 나는 이렇게 당신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속심말은 그 가장 친하다고 하는 그 가족한테 얘기 안 하고 딴 사람한테 다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과의 친밀도가 어때요? 없는 거죠. 우리가 친하다는 것은 자기에 있는 속마음을 다 털어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친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언제 나 도와준 적 있어요? 내가 다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도 안 하고 막 사람들 쫓아가고 도움 청하고 전화하고 어쩌까 막 혼자서 바빠요. 예. 자,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속신말을 속시원하게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속상하거나 그럴 때 주님을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다 털어놓습니까? 아니면은 아유 뭐 주님이 내 사정 알래나 내 옆에 하는 이 가족이나 알지 내 동생이나 알지 내 동창이나 알지 사람들한테는 구구절절이 다 풀어놓는데 하나님 앞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입 딱 닫고 가만히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아뢰라고 하면은 8절 우리 같이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예. 백성들아.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그의 경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백성들아 시시로는 항상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자 여기에서 토하다는 것은 물을 쏟는다는 거예요. 물그릇에 물을 쏟아서 그릇을 깨끗이 비워버리는 것처럼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왜 막 술 많이 먹고 나면 속이 막 미식미식하면 어째요? 확 토하죠. 그럼 속에 그 다 남김없이 다 나오죠. 그렇게 토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속에 있는 구석구석에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보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먹고 체해가지고 속이 답답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구역질을 하게 되면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토하듯이 숨겨놓고 감춰놓고 점점 이렇게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다 놔두고 좋게 포장해서 기도라고 하면은 아름답고 거룩한 말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주님과 친하면은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말을 어떻게 해요? 토하듯이 드러내라는 거예요. 물을 쏟아내듯이 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까지 전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얼마나 친합니까? 딱 예의만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서 거룩하게 기도할 때 하는 참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친구라고 여기면서 아주 친밀하게 생각하시면서 속심말 있는 대로 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참 이렇게 가까이 느끼는구나 하고 참 기뻐하시고 참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 늘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오피스텔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파트에서 가정부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아파트에는 누가 한 사람만 이렇게 시끄럽게 해도 주민이 야단이 나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막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오피스텔이잖아요. 아파트나 같아요. 아파트가 이렇게 8층, 9층까지 있는데 1층, 2층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평소에는 우리 남자분들이 한 120명 정도 또 여자분들 합해서 110명, 100명에서 120명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거주하고 있고 숙식을 하고 있고 우리 주일에는 600명에서 700명까지 많은 분들이 여기서 푹새통을 이루잖아요. 뭐 옛날에는 막 장구도 치고 노래도 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위에 주민들이 어떻겠어요? 난리죠 난리. 옛날에는요 제가 이제 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 이제 이렇게 딱 출근을 하면은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딱 기다렸다가 나를 따라와요 관리인이. 그러면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아주 막 그냥 닦아 세우듯이 씌우듯이 막 그냥 무사님 이건 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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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요. 아이고야. 화요일 날 이제 저는 출근하면은 아주 심장을 탁 붙잡고 와야 돼요.
또 어떤 말을 들을지 막 그때는 이제 이런 오피스텔 생활을 우리 이제 성도들도 처음 하고 여기 사랑의 집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런 생활이 익숙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아예 그냥 짜증이 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사는 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관리인한테 뭐 전화해서 이렇게 항의를 하잖아요. 기분 나쁘죠. 우리 동포 때문에 자기가 욕먹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를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퍼부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냥 이제 화요일 날 만나면 나한테 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주민이 항의한 거에다가 플러스 자기 감정까지 넣어가지고 뭐 자기 속이 시원할 때까지 퍼부어요. 그냥 계속 퍼붓는데 또 사실은 뭐 제가 또 한마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화나 있는 사람 또 내가 한마디 해서 화를 부채질을 하면 그거를 또 어째요? 어차피 내가 또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뭐가 어찌 됐어요? 그러면 적어주세요. 제가 다음에 이제 고칠게요. 해가지고 맨날 적어주는데 적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화가 나니까 어떤 분은 이제 우리 뭐 이제 한중사랑교회를 아예 그냥 막 그냥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막 그냥 진짜 참 나쁘게 막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빨리 우리가 좀 여기서 떠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여기 집값도 안 오르고 쭈그쭈그 그렇게 참 이제 나쁘게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어떻게 나쁘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막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쁘게 해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여기 우리 사랑의 집에 사시는 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 우리 온 성도가 이렇게 숙소에 와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중국에 가서 전도하려고 한 사람 저 예수 믿으시오 하면 그게 잘 됩니까? 어디요? 그죠? 근데 한국이 이렇게 사랑의 집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숙소에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시는 게 이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렇게 매번 앉아가지고 주일이면 와서 같이 또 예배도 드려주시고 얼마나 찬양하자면 나와서 또 찬양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요. 저는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평신도 때 한 사람 예수를 믿게 하고 한 사람 일로 오세요. 교회를 끌고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귀한 일인데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중국에서부터 그냥 공항에서 내려서 가방 들고 일로 와주시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편하게 막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참 계셔주는 게 너무 좋은데 자꾸 외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일일이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어째요? 누구한테 얘기하죠? 하나님한테 다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고저쩌고요. 근데 우리 뭐, 우리 성도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 근데 저 사람 참 나쁘잖아요. 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죠? 그러면서 막 그 사람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욕을 했어요. 사실은 속으로. 내가 뭐 그 나쁜 얘기 안 해도 내 마음속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친하게 생각하니까 내 속에 말, 속심말 다 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안 보이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요. 혼난다는 거 하나님 공개적으로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막 이제 그렇게 그냥 내가 막 얘기를 속에 있는 말을 그렇게 딱 주님 앞에 토하듯이 그냥 뭐 이제 남자분들 술 한잔하고 웩 하면서 토하듯이 저는 그냥 막 술도 안 먹고 그냥 기도하니까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있는 대로 토하듯이 딱 하고 나니까 어째 속이? 시원하죠. 속이 어때요? 깨끗해졌어요. 자, 속이 깨끗해지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 고맙지 않니? 더 안 하는 게 고맙지 않니? 예, 그렇게 했으니까 또, 저 사람도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가 싶고, 이제 뭐, 이렇게 과일이라도 하나 있으면 더 갖다 드리고, 아유, 고생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하니까, 지금은 보세요.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요즘은요, 다 이해하고,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여기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자기네들이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맞춰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 우리 속에 있는 말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다 토하듯이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69편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를 막 괴롭히는 사람한테
어떤 말을 토하듯이 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는 건 어때요? 자손이 없게 하라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속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 다윗 같으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정말 사랑이 많은 거룩하고 훌륭한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도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주님 앞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항상 이 시편을 보면은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더러운 거 다 드러내고 나면 속이 어때요? 깨끗해지고 시원해지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끝에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처절하게 있는 얘기를 다 하지만 다윗은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6편에서 시편 6편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띄우나이다. 이건 뭐예요?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요를 띄우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면은 여자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남자도 눈물이 이렇게 펑펑펑펑 쏟아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눈물을 펑펑 쏟는가 하면은 그 눈물이 방 안에 그득해서 깔고 자는 이불과 요가 그 눈물 위에 둥둥 뜨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또 특별히 이 한국과 우리 한민족은 유교 사상이 있어서 남존여비 내지는 남자는 이래야 된다 이게 있어서 남자는 사람들 앞에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뭐 하거나 하면 좀 이렇게 울컥하고 뭔가 감동이 될 때 눈물이 짠 나올 때가 있죠. 그때 보면 우리 여자분들은 막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이러고 슬 그냥 하는데 남자분들은 눈물이 척 나면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또 눈 끔뻑끔뻑끔뻑 하면서 막 감추려고 해요. 그거 보이면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자는 절대로 약하게 눈물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이요. 밤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눈물이 너무 흘러나와가지고 그 눈물 위에 이불과 요가 둥둥둥둥둥 떠다닐 정도로 이렇게 자기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속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사실은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은 오직 나가는 일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나가서 막 찾아다녀서 동굴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 동굴에서 자기가 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뒤를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동굴 깊은 곳에 누가 있었는가 다윗이 있었어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저 뒤를 보고 있는데 가서 죽이자. 이때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서 딱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처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살려줘요. 옷자락만 살짝 빼고 살려줬어요.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자는데 다윗이 옆에 가서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러잖아. 이때 사울만 죽여버리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리 피고 자지 않습니까? 죽입시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해서 물병만 옆에 딱 놔고 다녀간 흔적은 놔두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이 사울을 해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정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가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적당히 기도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 부어버려야 돼요. 토하듯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토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늘 주님과 간절히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62편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예. 다윗이 저런 믿음이 있어요. 친히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요. 친히 사람을 해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다 품어가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이 저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주께서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자, 우리가 하는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하라는 거.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하고 오직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루 종일 기도하자 그랬죠. 아침에 기도하고 온종일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시간 일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그냥 대충 그냥 딴 생각하면서 주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중하시고 이 속에 있는 걸 주님 앞에 토하듯이 내어놓으면서 잠깐이라도 앉았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절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2시에 직분자 기도회 있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걸 쏟아놓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죠? 믿음 있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